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폰 촬영용 키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키트를 열어보게 되면 총 5가지의 구성품이 나오게 되는데요. 먼저 조명과 파우치 안에는 마이크 거치대, 마이크, 여분의 오디오 케이블, 바람을 막아주는 윈드실드, 그리고 본체인 핸들 그립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사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의 경우 핸들 그립의 윗부분에 장착해야 합니다. 모든 카메라 마운트처럼 이렇게 돌려서 여유있게 윗부분을 확보하신 후 핸들 그립의 홈에 밀어넣고 레버를 잠궈주시면 됩니다. 뒷부분의 덮개는 자석이기 때문에 잘 빠집니다. 커버를 열고 나서 AA 건전지를 4개의 똑같은 방향으로 넣어주신 후 덮개를 닫아주시면 됩니다. 마이크의 경우 콘덴서 마이크는 윈드실드를 껴주셔야 하는데 그 전에 마이크 거치대의 홈에 마이크의 홈을 잘 맞춰서 강하게 끼워주시면 장착이 완료됩니다. 그 후 마이크를 윈드실드에 돌려가며 넣어주면 손쉽게 장착됩니다. 마이크 거치대의 레버를 풀어 조명과 마찬가지로 핸들 그립 상단 홈에 맞추어 밀어넣고 잘 잠궈 고정시켜 줍니다. 렌즈가 앞을 보도로 스마트폰과 연결합니다. 앞쪽에 있는 레버를 풀어주시면 스마트폰 고정 막대가 움직이게 됩니다. 렌즈의 방향이 앞을 보도록 장착하고 앞에 레버를 잠궈주면 잘 장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케이블들을 잘 연결하고 자유롭게 들고 다니면서 촬영하실 수 있습니다.